많이들 덥죠? 예,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더위가 우리 일생에서 제일 시원한 더위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앞으로 갈수록 더 기후가 이렇게 정상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들쑥날쑥 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많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좀 우리가 좀 편하자고 하는 일들이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든 그런 요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깊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불생불멸이고 자업자득이고 우리 생활은 자업자득이고 우리 근본은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가 가슴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실천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지은 대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와 더불어 내 이웃을 위해서 또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조금 괴롭더라도 조금 이웃을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해가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불생불멸이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다.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그게 과연 자기 마음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해가 되시면 법문 들을 필요가 없는데. 어떤 선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선에 들어가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많이 들어봤죠? 선에 들어가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근데 선에 들어가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더라. 그런데 깨어나서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반야 지혜의 변증법인데 변증법은 아시죠? 이 세상 모든 있는 현상들을
말로 글로 표현하는 논리의 그런 법칙이라 할까? 그런 룰입니다. 이게 바른 거 이것이 손가락이 있다. 그러면 손가락이다. 그러면 반 손가락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네 중에는 다시 이게 손가락이다. 손가락이라고 알고 나서 이것을 깊이 보니까 손가락이 아니더라. 그런데 다시 보니까 이게 손가락이더라. 정반합. 그러니까 어떤 것이 실체가 있고 그것이 없다고 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둘을 합쳐서 다시 긍정이 되는 이것을 변증법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런데 산에 들어가서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다시 선에서 나와서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합니다. 나. 또이 몸과 더불어 있는 수상행식, 느끼고 상상하고 행동하고 분별하는 것을 합쳐서 마음이라 하는데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합니다. 나. 그래 우리는 지금 나라고 하고 살기 때문에 괴로움이 오는 것이죠. 나가 없으면 괴로움이 없겠죠. 내가 없는데 뭐 누가 괴로워할까요? 내가 없으면 괴로움이 없는데 그것을 나라고 하는데 그것을 해체해서 보니까 깊이 들어가서 번뇌망상을 지금 내 마음과 몸에서 떠오르는 이 생각을 멈추고 깊이 보니까 몸은 몸이 아니고 마음은 마음이 아니더라 그 말이야. 왜 그러냐? 그 몸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4대, 7대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4대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따로 독립되어 있는 실체는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이 왜 실체가 없는가 보니까 이 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더라 그 말이죠. 왜 없냐? 숨을 3분만 쉬었지요? 사람이라고 안 하죠? 응? 사람. 나라고 하기 전에 사람이라고도 안 한다 그러면 3분만 숨을 안 쉬면 아침에 드시고 오신 밥을 7일만 안 먹으면 어째요? 나라고 안 하죠. 물도 마찬가지. 이 몸이라는 것이 나 아닌 것이 들어와서 몸이라고 이루어졌다. 그러면 자세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 아닌 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공기가 들어오고, 채소가 들어오고, 음식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고,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이 몸을, 내 몸이라 한이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
나라고 뚝 잘라서 독립되어진 나라는 것이 내 몸이라는 것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째요? 이 몸은 이 몸이 아니다. 없으니까 실체가 없다고는 실체가 없어.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도. 마음도 모든 마음은 어째요? 인연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들었을 때, 내가 냄새 맡았을 때, 내가 맛보았을 때, 내가 만졌을 때, 어떤 인연이 접촉이 되어야 마음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뚝 잘라서 독립되어 있는 마음은 없더라 그 말이죠. 다그 인연에 의해서.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란 이런 것도 전부 다 부모한테 배우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사회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다 배워서 나 아닌 내 마음이 아닌 것으로부터 내 마음이 이루어졌더라. 그걸 깊이 보니까. 그래서 둘 합쳐서 소위 나라는 것, 몸과 마음, 이것을 둘 합쳐서 보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나는 아니다. 그래서 다시 깨어나서 보니까 여전히 나는 나더라.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나는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근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이걸만 알면 백중 잘 지낸 거예요. 천도 잘한 거예요. 이걸만 알면. 그러면 이 가운데서 나는 나 아닌 걸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들 봐봐요. 나는 나 아닌 걸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니에요. 모든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법성계에서 보면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해요.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티끌 속에 이 세상을 다 머금고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이 여러분이라 한 것, 내가 날아가는 이 나, 이것도 나라는 독립된 것은 없지만 이 세상 모든 것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려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있어야 돼요. 내가 있으려면 바로 지금 딱 봐도 여러분이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고 한 아버지, 어머님이 이 세상에 계시든 안 계시든 계실 때나 지금 안 계실 때나 연결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있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 있어야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있어.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인류가 생겨가지고, 그 넘어서 생명체가 생겨가지고 나까지 이렇게 전해진 과정을 딱 보면 세상이 다 들어있잖아요. 응? 내가 지금 여기 있으려면 어머니, 아버지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여기 있으려면 공기도 있어야 되고 지구덩어리도 있어야 되고 식물들도 있어야 되고 동물들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다 있어야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나는 여기에 없다 그 말. 우리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공기가 만약에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 있겠어요? 그때 또 한국 전쟁 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 나 낳기 전에 돌아가셨으면 나 없지 않아요. 모든 역사, 모든 존재한 법, 그것을 일컬어서 법이라 하는데 그 법이 있어야 내가 지금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 그런데 우리가 괴로워한 것은 뭐예요? 하나가 아니고 그 하나를 나라는 개념으로 나라는 개념으로 잘라가지고 나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나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 나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질 내고 욕심내고 성질 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음이다. 그러면 어리석음.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욕심내고 성질내고 어리석은 몸과 마음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되죠 다 머리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게 이해가 되냐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다. 마음 공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있게 하기 위한 모든 조상들에 대한 마음을 내가 지금까지 못 냈다 그 말이죠. 그걸 몰랐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만 알았지 할아버지 할머니 증자로 증녀를 그때 당시에 세상 공기 물 바다 뭐 모든 것 다 이런 것에 대한 감사함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고 괴롭게 살았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알아야 되겠다. 감사한 마음을 알아야겠다. 내가 여기 이렇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알아서 아주 마음 편안하게 아주 좋은 세상 정토에서 살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다. 깊이 이해를 하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니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죄를 지는 우리 절에서 죄를 지내는 것은 뭐예요?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그래서 몸을 깨끗이 하려면 이제 좋은 것만 먹어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나쁜 짓은 나쁜 행동을 안 해야 되고,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번뇌망상을 피우지 않아야 돼요. 간단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후에 조상에 대한 감사를 의식, 소위 말해서 법을 만들어서 의식을 행하는 것. 그 이치에서 아니에요. 법을 만들어서 작법의식이라고 그러죠. 작법의식 절에서는. 의식을 법도를 만든다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제사는 조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내고 뭐 설에는 어떻게 지내고 뭐 백중에는 어떻게 지내고 추석에는 어떻게 지내고 그런 다 법도가 있잖아요. 법칙.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의식을 행한다. 제사를 모시는 것을 의식을 행한다. 그래서 옛날 다 선지식들이 그랬잖아요. 진실한 의식, 진실한 의식은 진리를 낳는다. 그 정성을 들여야 된다. 정성을.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바쳐서 죄를 모셔야 된다. 그래야 전도가 되죠. 다 하나라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이니까 다 알아버리잖아요. 영가도 알고, 나도 알고. 제일 먼저 아는 건 내가 아는 거지, 내가. 내가 형식적으로 제사를 모시고 있는지, 정말로 부모님을 생각해서, 이웃을 생각해서, 내가 제사를 모시고 있는지 내가 더 잘할 줄 알아요. 하기 싫은 거 내가 이제 저 우리 보살님들 특히 젊은 보살님들은 명절에 시골에 부모님 모시러 가자 그러면 전부 치기 싫고 밥하기 싫으니까 왜 돈이나 보내주고 여행이나 갑시다. 돈 보내주면 제사 된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천도가 되겠어요? 소위 교로가 되겠냐, 그러면 부모님하고 나하고 이웃하고 나하고 교류가 돼 통하겠냐, 그러면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막혀버려. 막히는 거지. 그거를 장애라 해요. 막히는 걸 장애라게 쉽게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쉽게. 막혀버리는 게 그게 장애 불통이다 그 말이 장애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 막히니까 이제 몸도 막히고 몸도 막히니까 마음도 막히고 그래서 사랑도 막히고 애정도 막히고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괴롭다고는 문제는 괴롭다. 그래도 즐거우면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모셨는데 즐거울 사람이 있겠어요? 저 마음 깊이에서 증오심만 나죠. 서로 증오심만. 시골의 부모는 부모님대로 서울에서 안 가는 며느리 아들 손자들대로 서로 증오심만. 증오심만 싹 트니까 이제 괴롭다 그러면 괴로워. 그래서 죄를 모실 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라 하나 하나라는 것을 깊이 참구를 해야 돼. 깊이 참구를 해야 그것이 하나가 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장애가 다 걷어져야 통화가 되잖아요. 흐르지 않아요. 흘러. 물이 흐르듯이 물이
이 흐르려면 장애가 없어야 흐르지 않아요. 그러듯이 내 마음이 이웃의 마음하고 통화가 돼야 돼. 흘러야 된대, 흘러.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무상하다, 그 말이죠. 변한다, 변해. 안 변하는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보니까. 안 변한 게 하나도 없죠.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무상사든 리모델링 한다고 두당탕탕 했었더만 변하는 거예요, 변해. 안 변하면 어째요? 장애가 되는 장애가. 막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하기 위해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해. 안 변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무상하다, 무상하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 간단해서 연결이 인연이 인연, 인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인연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돼, 쉽게. 알아들어야 무슨 뭐 법문을 듣고 내 몸과 마음을 고치지. 어려운 이야기 해갖고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없잖아. 괜히 시간 낭비만 하고. 마음 가운데 의심만 세우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의지에 있다. 상의성이다. 서로 의지에 있다. 의지에 있지 않는 것은 없다. 그래서 실체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아예요, 무아. 나라는 실체는 없는 것이다. 전부 나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아다. 그 말이야. 나라는 것은 실체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흘러가는, 인연 따라 흘러가는 흐름은 있잖아요. 흐름. 그것이 업이야, 업. 거기에서 집착을 하면 업이 되는 거고,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그냥 흐름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될 것이 없다. 그래서 괴롭지 않다, 그 말이에요. 간단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누구 엄마로서, 누구 아빠로서, 누구 할아버지로서 이렇게 있는데 없다 합니까? 있지. 산은 산이라 했잖아요. 있어. 그런데 그 있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다. 계속 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체, 그것은 변함이 없다. 바람이 불면 바다에 파도가 흐름하게 쳐도 그 물은 변함이 없다. 파도도 물이고 바다도 물이고 물방울도 물이고 안개도 물이고 구름도 물이고 다 물이더라 그 말이. 그런데 그것이 변해서 바다도 됐다, 안개도 됐다, 파도도 됐다, 이? 무지개도 됐다, 뭐 구름도 됐다 그런 것뿐이다 그 말이. 그런 것뿐. 그래서 어째요? 괴롭지 않으려면 집착하지 말라. 거기에 매이지 말라. 매이지 말라. 거기에 매이지 말라. 안 매이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거기에 매이니까 괴롭다. 그러면 이거는 괴롭다. 부처님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안 괴로우면 뭐하러 이 좋은 시간에 여기 와서 법문 듣고 있겠어요? 올림픽 테레비 봐야지. 응? 괴롭다, 그 말이야. 또 이제 보니까 이 세상 엉벙덤벙 살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이야. 이웃집 사람 보니까 할아버지 보고 할머니 보니까
나이가 그만큼 드시면 어디로 가시더라 그 말이요. 그 나도 갈것 아니냐. 그러니까 두려워요, 두려워. 과연 어디로 갈까? 극락세계로 갈까? 지옥 가기 축생 세계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다. 두려우니까 괴롭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는 곳이 있었어요? 오는 곳이 있었습니까? 오는 곳, 또 가는 곳이 있습니까?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부처님이. 이해가 안 되면 성인의 말씀을 믿어야 돼. 성인이 한 말씀이니까 자기가 다 경험하고 한 말씀이다 그러면 나는 거짓말 한 사람이 아니다. 진실만 이야기한 사람이다. 미친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다. 부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실질적인 말을 나는 한 사람이다 그 말이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해보고 너희들한테 말하니까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내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라 그 말이요. 그게 믿음이야. 부처님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내 가르침에 따라서. 내 가르침대로 살아라.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 말.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되지. 더 요구한 거 있어요? 어디 이야기해 봐. 우리 여기서 법문 많이 듣고 수행 많이 하셨으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됐지. 다른 건 뭐,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울 거 하나도 없지요. 죽음이 안 두렵죠. 죽음이 괴롭지 않으면 지금 빨리 죽어도 되는데, 뭐. 죽음이 괴롭지 않으면 죽어도 되잖아요. 저 천당에는 극락세계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극락세계 가라 하는데 괴로워해? 응? 천당 가라 하는데 왜 괴로워해? 괴로워서 괴로움 풀라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울고 짜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바른 가르침입니까? 그거 아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 괴로움에서. 소위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난. 응?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우리가 의식을 법도를 세워서 시행하는 그런 의식이다, 행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좋은 마음 억지로 일으켜야 돼. 좋은 마음은 왜? 번뇌 망상에 찌들러 갖고 좋은 마음이 안 나는데. 부처님의 경전을 읽는다든가 법문을 들는다든가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게 뭐예요? 발심이요, 발심. 발심을 해야 되네, 발심을.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내는 거, 그게 발심이다. 여러분들은 다 발심했어. 발심을 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해야 된다고 말해요. 생활을. 생활을 부처님 가르침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기본이 뭐예요? 여러분들 생활의 제일 기본이 뭐예요?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직책에 따라서 다르고 집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은 어째요?
활동하고 잠자고 먹고 화장실 가는 거 기분 아니에요? 그거 떠나서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팽개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갔다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방을 쓸더라도 그것이 내 몸과 마음에 부담이 안 되게 해야 된다 그 말. 괴로움을 느끼고 내가 해야 될 의무라든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책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부처되는 길이다 하고 해야 된다 그 말. 이것이 부처되는 길. 그럼 얼마나 즐겁겠어요? 이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하고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 주리반특가 알죠? 너무 밀어나니까 쫓아내버렸어. 주로 사형들이. 야 너는 안 되겠다 막 그래갖고 어떻게 저 공부를 하겠냐. 가거라. 그러니까 나가갖고 대문간에서 찍찍 울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나가셨다 돌아와서 아니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냐. 나는 미련하다고 공부 못한다고 나가라 해서 집에 가기는 싫고 공부는 해야겠는데 사형들이 못하게 하니까 울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들어가자 해갖고 뭘 시켰어요? 마당 쓰는 거 시켰잖아요. 마당 깨끗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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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깨달아버렸잖아요. 깨달아버려. 마당을 쓰면 깨끗해지 다 쓸고 나서는 다 스님들 바로 같은 거 이런 거 옷 같은 거 이런 거 뭐 하는 벗어놓고 더러운 것도 지가 다 빨고 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째요? 깨달아버렸어요. 깨달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버렸다. 여러분들 아까 반야심경 하더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버린 그의 문제라니까 그거 도일체고액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버렸다. 그러면 도라는 게 제도했다는 것보다는 벗어나버렸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버리잖아요. 하나라는 것, 불생불멸이라는 것 바로 알았는데 불생불멸인데 뭐가 괴로워요. 괴로움이 없잖아요. 하나,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에 돌아가신다 해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연되어진 모든 연들이 한꺼번에 다 끊어집니까? 안 그러면 공기는 그대로 땅도 그대로 더위도 그대로 응? 바람도 그대로 있잖아요. 적은 여러분이 큰 여러분이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우주 전체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면 근본으로 돌아가면 파도가 잔잔해지면 다 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 험한 파도가 여러분들 그 텔레비에서 봤잖아요. 그 쓰나미 하니까 모든 걸 슥 쓸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탁 잠잠해지니까 전부 잔잔한 바닷물로 그대로 돌아가 버리. 여러분의 생이 파도라고 하면 여러분의 근본은 바닷물이다. 그 말이에요. 바닷물. 그것을 증득을 해야 돼.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먹고 이 먹고 하고 참구를 하든가
과연 스님이 지금 불생불멸이라는데 그것이 어째서 불생불멸인고 하고 지금까지 피웠던 모든 망상을 그대로 멈추고 깊이 관찰을 해 가면 염도영국 무념처라고 했잖아요. 응?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제 지금 6번째 오늘 지낼 테니까. 응? 아미타불은 어디에 계시는가? 아미타불은 어디에 계신가? 착득심도 절망망. 마음을 콱 다잡아갖고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기다 탁 고정을 해갖고 어디 계시는가? 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생각이 끊어질 때까지 생각을 하니까 육문상방자금강이라 그러잖아요. 안입이 설신해서 금빛이 나더라. 그럼 금빛 바로 부처님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부처님이 되어버렸다. 도일체 고액을 해버렸다. 생각을 생각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참고하고 참고하고 참고하니까 고액에서 벗어나버렸다. 생사에서 벗어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죄를 잘 모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죄잘 모셔버렸어. 염도영국 무념처. 염도영국 무념처 하면 딱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면 내가 벗어나야 모든 나하고 인연된 모든 인연된 것들이 다 벗어나면 그대로 내가 깨달아야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다 한꺼번에 깨달아버렸네. 신봉사가 눈 뜨잖아요. 혼자 떴어요? 신봉사 눈 뜨니까 온 나라에 있는 모든 봉사들이 다 떠버렸잖아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떠버려서 심청전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신봉사가 눈 뜨니까 모든 세상의 봉사들이 다 눈을 떠버렸다. 소위 말해서 내가 깨달으니까 내 이웃, 모든 이웃이 다 부처가 되어서 극락세계가 바로 되어버렸다. 그러면 영가가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이미 다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 가기 위해서는 의식 또그 기본이니까 자고 먹고 생활하고 화장실 가고 하는 것이 기본이니까 그 기본 감사할 줄 아는 기본은 지켜야 된다.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어찌 이웃에 대한 감사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부모 형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감사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발심을 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온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하는 원을 세우시겠냐. 그 말이에요. 안 돼. 그러니까 기본. 기본을 행하면서 항상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 계신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할 때까지 정진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올해 7월 백중을 잘 보내시는 재앙이 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이 스님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좀 웃고 살자. 이 세상에 웃고 살자. 최고의 보시는 웃고 사는 거예요. 최고의 보시는 웃고 살아야 행동도 제대로 나오고
말도 제대로 나오고 감사한 마음도 제대로 생기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웃지 않는 사람이 보시를 하겠어요? 귀찮아서 던져주는 거지, 그건 보시가 아니에요. 응? 지 명예 내기 위해서 하는 보시, 상에 집착한 보시는 보시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기본이 갖추어져 있어야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웃고 삽시다. 선물하세요. 예, 네, 모델로 주십시오.